상대방이 쇼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 익스프레스랑 게임하실 때는요, 이 러버에 맞는 타이밍, 리듬을 잡아야 돼요. 받쳐서 올린다고 생각하셔야지, 모든 돌출 러버에 상대방이 공이 왔을 때 이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쇼핑풀, 아까 얘기했던 모리스토 SP, 엑스텐드 PO, 베가 SPO 뭐 이런 거. 자, 이거는 평면 러버하고 거의 똑같아요. 공은 좀 깔리지만은 뭐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쇼핑풀로 치면은 그냥 나는 똑같이 쇼트를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자세 잡아서. 대신 뭐냐면 민러바는 평면러바는 완전히 앞으로 착착 밀고 약간 전진성으로 밀고 들어오지만 얘는 살짝 아주 살짝 너클 깔린다고 하죠. 깔리는 성분이 있어요. 깔리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같이 쇼트를 할 때는 일반적인 평면러바보다는 살짝 더 약간 멀리 본다는 느낌? 멀리 본다는 느낌으로 쳐주시는 게 좋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일반적인 쇼핑풀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대신 이제 뭐냐, 상대방이 이거를 쇼트가 아니고 강한 공격을 했을 때는 공이 스피드도 있으면서 약간 깔려서 무겁게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쇼트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살짝 라켓을 더 꽉 잡고 약간 들어준다는 느낌. 네트가 한 반 개 또는 한 개 정도 더 있다는 느낌을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밀리지 않아야지, 안 그러면 네트에 다 걸리게 돼요. 상대방이 공격을 강하게 했을 때는. 근데 결국은 똑같은 약간 깔리는 공이지만은 쇼트는 그렇게 파워가 없기 때문에 네트에 걸릴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강하게 쳤을 때는 똑같이 깔리는 거지만 거기에 스피드가 붙어버리면 공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약간 들어준다는 느낌을 쳐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상대방이 조금 강하게 밀었을 때 신경 쓰지 않으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이 깔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핀플러버의 가장 장점인 거거든요. 이런 거 받을 때도 약간 올려준다. 살짝 공을 들어준다는 느낌. 살짝 네트가 한 반 개 정도 더 있다는 느낌으로 들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받으셔야지 그냥 받으면 네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이게 돌기 사이에서 공이 평면 러버는 공이 그냥 이 면이 다 맞지만은 돌출 러버는 맞는 부분이 50%, 안 맞는 부분이 50%라서 여기서 이 돌기에서 공이 잠길 때 생기는 이런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좀 인식하시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쇼핑풀 러버랑 커트할 때는 이것도 평면 러버와 똑같아요. 대신 평면 러버보다 커트 양이 적기 때문에 평면 러버보다는 조금 더 각을 세워줄 필요가 있죠. 일반적인 평면 러버가 한 요 정도 들어가서 커트를 한다면은 얘는 조금 더 세워서 더 누른다는 느낌을 해야 돼요. 물론 쇼핑풀로 강하게 찍으면은 회전이 먹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평면 러버의 한 절반 또는 한 60% 정도의 회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적으로 커트하면은 다 뜨는 거예요. 그냥 좀 그 평면 러버 같이 커트를 하면은 다 뜨는 거고 이걸 더 세워서 각을 내가 약간 인위적으로 공을 누른다는 느낌. 평면 러버랑 커트할 때 보스 커트할 때 이렇게 하면 네트에 걸리겠죠. 근데 쇼핑풀 러버는 커트가 많이 안 깎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과감하게 눌러도 걸리지 않고 네트 테이블에 이제 꽂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아, 이번에는 익스프레스는 상대방이 치는 타법은요, 아까 했던 쇼핑풀이랑 똑같아요. 근데 얘는 변화기 쇼핑풀이기 때문에 공은 조금 파워는 좀 덜 나오지만은 더 많이 깔려서 얘는 아까 쇼핑풀을 요만큼 들었다면은 얘는 조금 더 들어준다는 느낌. 그리고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익스프레스 쓸 때 스펀지를 제일 두꺼운 스펀지를 쓰는 게 아니고 보통 얇은 스펀지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는 파워는 더 없는데 공은 더 깔리죠.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치려고 하는데 앞에 공이 뚝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이 오다가 약간 멈추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쇼트하면 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박자도 무너질 수 있고 그냥 하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면은 그냥 하면 이렇게 네트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아까 쇼핑풀은 그나마 공이 좀 스피드 있게 나오는데 얘는 약간 오다 멈추거든요. 그럼 이제 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익스프레스랑 게임 하실 때는요, 이 러버에 맞는 타이밍, 리듬을 잡아야 돼요.
그냥 저가 아까 그냥 일반적인 뭐 평면 라바나 쇼핑풀 하듯이 좀 빠른 걸 생각하시면요. 다 이제 하체는 뒤에 있고 라켓만 하다가 공을 이제 띄워주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는 기다려서 들어준다. 기다려서 들어준다. 기다려서 들어준다. 절대 빨리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요 안에서 분명히 공을 늘어지기 때문에 타이밍을 천천히 잡고, 천천히 잡고, 내가 조금 더 공을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강하게 했을 때는, 공이 아까 쳤던 쇼핑풀보다 더 깔리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대부분, 이 익스프레스는, 주로 앞판이 아니고 뒷판에 많이 쓰거든요. 물론 앞판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뒷면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강한 공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스를 쓰시는 분들의 주로 주 특징은 뭐냐면 약간 변화를 유도해서 상대방 미스 유발. 그게 약간 주된 목적이라 사실 강한 공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 공을 만약에 상대방이 강하게 쳤을 때는 일반적인 쇼핑풀보다는 아까 쇼핑풀보다 더 들어줘야겠죠. 더 들어줘야지 아까 쇼핑풀보다 더 깔리기 때문에 쇼핑풀 정도로 생각하면 내때 걸려요. 그러니까는 아까 쇼핑풀 정도 쇼핑풀이 전방한 15도로 내가 공을 올렸다. 그럼 얘는 조금 고도를 더 높여서 아마 20도나 이 정도로 더 고도를 조금 올려줘야겠죠. 상대방이 강하게 쳤을 때는. 근데 분명히 파워는 없지만은 깔려오는 변화는 훨씬 심해요. 약간 더 들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을 받아줘야지 이런 느낌이 없이 그냥 아까 쇼핑풀 정도로 받으면은 아마 네트에 걸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익스프레스로 커트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게 평면 러버가 회전이 10이면은 쇼핑풀은 한 6. 근데 얘는 거의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아까 쇼핑풀 같이 생각하면 커트가 다 뜨는 거죠. 이렇게 뜨는 거죠. 얘는 어떻게 하냐면 거의 라켓을 거의 수직으로 세워서 눌러도 네트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모션은 커트지만은 구질은 거의 너클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더 과감하게 눌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금 아까 쇼핑풀보다는 각을 더 세우고 많이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 쇼핑풀을 이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시스템이 뭐냐면 커트 서브를 넣고 상대방이 커트를 하잖아요. 그럼 들어와서 익스프레스로 커트를 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커트를 하면 뜨겠죠. 그럼 돌아와서 땅 때린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그냥 일반적인 커트를 하면 뜨니까 조금 내가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제 러버 612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612 러버도 일반적인 쇼핑풀 같이 쇼트를 할 수 있어요. 쇼트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상대방이 쇼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어느 정도냐면은 저기서 상대방이 쇼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크가 이렇게 보여요. 이 정도로 보통 우리가 쇼트는 이렇게 공이 앞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얘는 거의 야구에서 투수들 보면 그 너클볼이라고 하죠. 그냥 무회전공으로 가는 것처럼 얘는 마크가 보일 정도로 그리고 공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오는 게 아니고 롱페인트, 롱핀풀 같이 약간 이렇게 찍 일자로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도 많고 롱핀풀보다는 조금 힘도 있고 그래서 이 러버가 굉장히 받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러버는 거의 어떻게 되냐면 그냥 상대방이 쇼트를 하면 내가 받쳐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받쳐서 올린다고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되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네트로 직행하는 볼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시 지금 제가 지금 마크가 보여요. 상대방이 칠 때 이렇게 마크가 공이 도는 게 아니고 마크가 보일 정도로 공이 너클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 칠 때는 아까 자 일반적인 쇼핑풀 고도를 요 정도 익스프레스 요 정도 612 요 정도 이렇게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들어야지 다 이거에 대해서 핀풀 러버에 대해서 따로 약간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스펀지의 두께 치는 사람의 타법에 따라서 구질은 더 뭐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612하고 커트. 612가 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냐면 그냥 거의 무회전이라고 봐야 돼요. 회전량이 한 1?
1 정도? 그러니까는 이 611을 갖고 있는 분들 대부분 뭘 하냐면 이걸로 커트를 잘 안 해요. 그냥 약간 이질러버 같이 이렇게 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커트를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커트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커트를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만약에 저 611을 커트를 했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쇼트를 해버리는 게 나아요. 611을 커트를 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커트를 하면 거의 무회전 버리기 때문에, 물론 커트를 할 수도 있지만은 가급적인 커트보다는 커트를 유도하고 그거를 내가 그냥 쇼트로 민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질 같은 경우는 쇼트 하나 커트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612도 얘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쇼핑풀 같이도 칠 수 있고 롱핑풀 같이도 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타법으로 치냐, 그러니까 이런 거, 이 러버를 만약에 상대방이 잘 다루는 사람 만난다 그러면 진짜 까다롭겠죠. 근데 이 러버 자체가 조금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본 분들 중에서는 612를 그렇게 막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저 러버를 많이 쳐보고 게임 수가 늘다 보면은 이제 훨씬 컨트롤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까다로운 러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질 러버의 특성도 낼 수 있고 쇼핑풀 러버의 특성도 낼 수 있으니까는 조금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12 러버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상대방이 된 걸 내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했어요. 드라이브를 하면은 저 612를 블로킹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이 이질처럼 와요. 이질처럼.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롱핀풀을 내가 일반적인 전진회전을 보내면, 그러니까 10이라는 수치의 전진회전을 보내면 롱핀풀은 10이라는 수치의 백스핀을 만들어서 반구를 시켜요. 근데 이 자이언트 드래곤 612는 어떠냐면, 내가 10이라는 수치의 전진회전을 보내면은 한 7, 8 정도의 백스핀을 만들어서 반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질러버하고 비슷하지만은 이질러버보다는 뽕이 두껍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물었다가 뱉는 느낌이 얘가 더 좀 딱딱하겠죠. 그러니까는 이질러버보다 돌아오는 커트의 양은 적지만은 그래도 얘는 약간 이질러버 같이 공을 커트성으로 보낸다는 느낌이 됐습니다. 걸었을 때 다시 이런 느낌, 약간 루프성으로 걸려고 해야지. 자, 이거를 갖다가 걸고 나서 그 다음을 쳐버리면은 그냥 네트도 지금 어디 맞아요? 네트 거의 하단에 맞죠. 그러니까는 거의 커트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612, 근데 이 612가요 또 지금은 이질처럼 받으니까 이질처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살짝 긁듯이 받아주면은 또 약간 쇼핑풀 같이도 와요. 그렇지, 이렇게 약간 쇼핑풀도가 같이도 와요. 근데 일반적인 쇼핑풀보다 더 깔려오죠. 더 깔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조금 참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한 롱핀풀, 뭐 OX, 롱페인트라고도 하죠. 뭐 그레스 디텍스, 피라냐, 뭐 피어오는데, 제가 쳐보니까는 OX나 버터플라이 OX, TSP의 컬 피원, 이 러버는 약간 옛날부터 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화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고 지지고 할 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옛날에 나왔던 러버들이라 좀 싸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제 요즘 그러니까 티바의 뭐 그레스 디텍스나 도닉의 피라냐 같은 경우는 약간 이 푸시 지질 때 공이 약간 더 살짝 튀는 느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OX나 컬피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덜하고, 이제 요즘 나오는 롱핀풀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해요. 내가 쇼트를 보내면 반대 구질, 커트를 보내고 내가 커트를 보내면 쇼트로 오고. 그러니까는 이거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커트 하나, 쇼트 하나, 커트 하나, 쇼트 하나, 커트 하나, 쇼트 하나, 커트 하나, 쇼트 하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질러버는 스펀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물론 공격을 탁 이걸로 뭐 백드라이브나 백푸시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기술을 구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까 612 받은 것처럼 약간 많이 받쳐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는, 일단은 공식은 커트 하나, 쇼트 하나, 커트 하나, 쇼트 하나.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쇼트를 보내야지 완전한 커트가 오고, 완전한 커트를 보내야 완전한 쇼트가 와요. 근데 얘랑 게임할 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중간하게 커트하고 어중간하게 쇼트하면 얘는 계속 까다롭게요. 왜냐하면 내가 어중간하게 보내면 똑같이 어중간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랑 할 때는 확실한 커트, 확실한 쇼트, 확실한 커트, 확실한 쇼트 해야지, 어중간한 커트, 어중간한 쇼트 하면은 상대방이 이질러 달았을 때 같이 너클성으로 어중간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는 이 이질러버랑 할 때는 좀 색깔을 확실한 구질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출러버에 대해서 좀 총평을 제가 좀 해드렸는데요. 이 돌출러버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댓글에 또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